앞서 보신 것처럼 순천만 국가정원이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. 순천시가 생태문화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김주희 기자입니다.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폐막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순천만 국가정원. 순천만 국가정원은 기존 정원 속에 애니메이션과 디지털 콘텐츠들이 새롭게 융복합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.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시의 K-디즈니 순천으로 대표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전략 사업을 가장 핵심적으로 구현한 공간입니다. 지역의 애니메이션 관련 대학과 순천으로 자리를 옮겨온 앵커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연계돼 정원문화도시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전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내년부터 이제 한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순천시의 의지와 정부 지원이 합쳐지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순천만의 우수한 생태문화적 가치를 도심으로까지 성공적으로 확장시켜내기 위한 중요한 연결 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동천 13.3km 구간에 대한 국가하천 지정에 이어 산업부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시는 일련의 과정들이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남해안 벨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수도권에만 몰려 있어서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.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 수도권 벨트의 이 문제점들은 남해안 벨트 이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.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를 넘어 AI와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융복합된 국내 최초 미래형 정원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순천시.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도시의 발전적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주입니다.